안녕하십니까. 영업사관학교 교장 김효석입니다. 영업사관학교는 미래의 영업 인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영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요. 앞으로 잘해보고 싶은 꿈나무들이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영업사관학교 1기 수석 졸업생과 2기 수석 졸업생을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두 분이 또 각별한 인연이라 그래서 제가 직접 1기 졸업생의 관장, 우리 태권도장인데요. 왔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하시죠. 예, 영업사관학교 1기 최우수 장학생 이호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기 장학생. 안녕하십니까. 영업사관학교 2기 최우수 장학생 수석 졸업생 고현인입니다. 자, 이제 추천을 해줘서 오셨어요. 2기로. 네. 네, 또 본인처럼 최우수를 받았는데 참 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들은 바로는 도와준 게 없다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요만큼. 올 때 어떤 얘기 듣고 왔어요? 처음에 올 때요. 예. 제가 손절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분하고. 그동안 즐거웠다. 그 십몇 년의 인연을 여기서 끊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된다. 수업만 들으면 된다. 재밌다. 김효석 박사님이 해주시는 그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다. 그러니까 가서 결석만 하지 말고 지각만 하지 말고 네. 들으면 된다. 예. 네, 그래서 갔습니다. 영업사관. 근데 왜 의절을 보냈어요? 첫날 갔는데 예. 우리 김 박사님 강의셨잖아요. 예. 오리엔테이션처럼 네. 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눈이 이제 내려앉는 그 걱정이 할 게 많구나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플랜 901 플랜 써야 된다 하고 독서 매일 해야 되고 운동도 매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뭐 꿈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스피치도 또 네, 일부 스피치도 하라 그러고 근데 그게요 사실 네. 하세요라고 해서 네 하고 오면 괜찮은데. 네. 밴드에 매일 네. 인증을 하래요. 그것도 날짜와 시간이 딱딱딱 찍히는. 저 처음 봤어요, 그 네. 웹을. 네. 박사님 덕분에 그 웹도 알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날 와서 그랬죠. 야, 당했다, 이거. 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좀 뭐라 했습니다, 제가. 네. 네. 보통 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뭐 하라면 하지 말아면 되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유형과 해내야 되는구나라는 유형인데 네, 맞아요. 약간 완벽주의시네요. 무조건 하라면 하는 스타일. 저는 얘기했어요. 안 해도 된다. 분명히 안 해도 된다 했는데 해내시더라고요. 완벽하게. 그게 박사님의 네. 그 구렁통이로 듣는 말씀이셨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다 체크해. 안 해도 된다. 웃으면서 또 까죠. 네, 맞아요. 막 웃으세요. 막 호탕하게. 언제나 웃으시죠. 언제나 막. 근데 그 안에 독설이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해내셨어요. 완벽하게. 모든 거를. 뭐 습관부터 시작해서 플래너, 1분 스피치까지 퍼펙트 만점을 받으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또 PT까지 계속 만점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올 만점이에요. 사실 이호철님은 올 만점은 아니었거든요. 네, 98점으로 기억합니다. 네, 100점이에요, 100점. 네. 100점 받으셨죠? 네, 100점 받으셨어요. 이건 안 깨지는 겁니다. 왜냐면 100점 이상은 없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열정은 어디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좀 못났는데 예. 이렇게 뭔가 강제적인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면 네.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민폐를. 왜냐면은 나를 뭔가를 보고 소개를 시켰을 테니. 네.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요. 예. 사실은 영어사관학교 다니면서 다른 기수들도 같이 수업을 받잖아요. 예. 두 번째는 진짜 진심인데 우리 이제 김효석 박사님하고 황윤수 회장님 계신데 네. 그 두 분한테의 예의? 최소한의 내가 학생으로서의 예의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요 두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 예.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대단하세요. 뭐, 여기 사실 뭐 오신 1, 2기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 왔지만 그 중에서 탑을 했다는 얘기는 남다른 열정과 꾸준함이 있으셨는데 두 분이 좀 특이한 관계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태권도장을 하고 계시고 학부모세요.
학부모를 그런 데 보냅니다. 영업사관학교. 영업과 상관없는 분인데. 사장님이십니다. 아, 그 이유가 있죠? 네, 이번에 영업사관학교를 마치고 아라파코리아에서 네. 대리점. 네, 대리점을 가주셔서. 바꾸. 네. 예전에 꿈이 태권도 관장이긴 한데 네. 영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네, 저의 이거를 바꿔보고자 네. 영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상상만 했었는데 네. 영업사관학교에서 그 꿈을 실현시키게끔 만들어줘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했고, 그러면 이에 걸맞는 영업사원을 찾아보자. 영업사원을 찾아보자. 그런데 아까 후자 쪽이었거든요. 예, 예. 맡은 바 임무를 예. 정말 숙제처럼 예. 너무 잘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고현님 씨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숙제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하면 어때? 물건 팔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가서 박사님 교육 듣고 회장님 교육 들어라. 그 좋은 말 정말 돈 주고 듣는데 여기서 100% 다 지원해 주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한번 받아보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꼬셨죠. 굉장히 설득을 잘 하시네요. 네. 설득 박사님. 문전 걸치기 방법이라고 일단 문전만 걸치게 하면 알아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살짝 발만 담궈 있는데 부엌 들어오셨죠? 어디서 그래도 야 이거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어디서 드셨나요? 일단 설득 박사님이 네. 설득을 잘 해주셨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갑처럼 의뢰를 해라. 이제 그거 이제 조금 동요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건 자체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효철님께서 이제 초반에 일기 하실 때 네. 물건을 들고 오셨을 때 예, 예. 제가 이제 그거를 팔아드렸거든요. 아니 또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네, 주변에. 근데 이제 그때 팔면서 효과 보신 분이 또 계셨었어요. 효과를 보니까 예, 예. 또 자신도 생기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이분한테 들을 수 없는 이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들을 수 없는. 설명 제대로 안 했구나. 네, 들을 수 없는. 몰라요 제품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판매했던 분들한테 다시 듣고 와서 사실은 이렇더라. 미안하다. 내가 몰랐는데 이렇더라.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미안하다. 네. 그러면서 또.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사실은 박사님하고 회장님의 그 저기 신뢰? 네. 아 이분들이 나를 등져먹고 도망가실 분들은 아니구나. 이분들 정말 진심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러면서 뒤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고 계신 게 아라파 목걸이죠. 네, 불소 고무 목걸이. 그다음에 여기는 또 실리콘. 아라파, 실리콘. 네, 네 저는 밴드. 이거는 실버. 아, 요것도예요? 네, 여성용으로 네. 나왔구나. 여성용. 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남성용 골드. 저도 이제 저는 활동하기 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금제품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안 좋아서 스포츠 밴드. 굉장히 스포츠 밴드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얘는 이제 사우나 가 그럴 때 반드시 벗어야 되고 두 개 만나면 안 되는데 관리는 저게 편하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바꿔 꽂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라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짧고 간결하게 아라파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잘 모르시는 분부터 네 잘 모르지만 들은 대로 네.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효과 예. 혈액순환 예. 통증 완화 네. 세포 재생 제대로 제대로 배웠죠 예. 배웠는데 솔직히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내성적이라 아직은 도전을 잘 못 하고 있지만 일단 체육 활동하기에는 네. 굉장히 편한 예. 편하게 똑딱해서 똑딱 끼울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또 듣기로는 저주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에서 받는 저주파 치료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파수로 치료하는 게 있어요.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주파는 에지 깊숙한 데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고주파 치료기는 상당히 고가고 아무나 못하는 치료기고요. 가장 우리도 우리 몸에 그 데미지가 적은 게 미세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조금 다른데 전류가 흐르거든요. 내 몸에 전류를 공급해줘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거죠. 통증 자체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그 길을 뚫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너무 많이 말았네요. 오늘도 배웠네요. 두 분이 전문적으로 네.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는 그냥 실질적인 거를 얘기하면 이분께서는 저한테 이 목걸이를 추천해 주셔서 네. 제가 찾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운동을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여성분들은 요게 좋습니다. 안 예뻐요. 그래. 안 예뻐요. 안 예뻐요. 되게 예쁘다. 요거는 예뻐요. 보는 것보다 요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서 오닉스하고 자개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닉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깔끔하게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하는 팔찌는 또 여러 가지 가죽도 있는데 저는 실리콘. 네. 뭐 여름이나 한 가을 아주 추운 겨울 전까지는 실리콘 괜찮아요. 네. 시계처럼 하고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네, 미세전류가 나오고 네 미세전류 나오고 요것도 편해요. 물 정도 괜찮고요. 여기 뭐 붙이셨네. 네, 요게 가장 저희 핫한 네, 미세전류 패치. 네, 편하게 파스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파스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고요. 한번 붙이면 일주일 정도 가요. 그 위에 이제 덧붙일 수 있는 이제 세컨 패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 붙이시면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네. 오. 영업사원 진짜 잘 뽑았어. 잘. 설명을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교육할 때는 느낀 게, 보면은, 머리가 좋으신가 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네, 해놓고 안 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 성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도 시켜보면, 제가 1등을, 제가 준 건 아니에요. 동기들이 1등을 준 거지. 저도 1등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스타일이거든. 어쩌면 저렇게 A, B, C 그러면 딱 A, B, C. 거기다가 딱 응용해서 D까지 딱 꺼내니까. 아, 이게 타고났구나. 본인이 그 타고난 걸 아셨어요? 아니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런 거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땡겼고. 자, 두 분이 아나파코리아와 함께 이제 인연이 돼서 대리점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고객님도 보실 거고 기존 고객님도 보실 거고 모르는 분도 보실 텐데 그럼 아나파 제품을 좀 체험하고 싶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한테 연락 하세요? 주시면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좀 체험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나요? 연락 주시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체험할 수 있다면 뭐 바로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오죠? 아무래도 좀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죠? 제가, 잠을 못 자고. 네, 잠을 일단 못 자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협착증이신 분도 좋으세요. 요즘 많더라고요. 네, 많으세요. 근데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분 중에는 협착증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수치료도 거의 1년 넘게 아실 거예요. 아마 도수치료 한번 받으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하셨는데 하시고 잠을 일단 주무신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 때문에 걷거나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부종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발목 제가 이제 이게 남자분용으로는 요 실리콘이 발찌가 있어요. 남자용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걸 하셨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발목이 얇아졌다 이렇게. 아, 부종이 이제 빠졌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 보면서 아, 협착증 너무 효과를 잘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제 지인 중에 한 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도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잠 못 주무시거나 뭐 허리 통증이 심하시거나 뭐 어디든 통증이 조금 있으셔서 지병처럼 오래 계셨던 분들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병원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지금 병원 다니면 훨씬 낫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병원 가셔야죠. 치료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내 몸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강아지도 아프면 곡기를 끊고 구들장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뭘 먹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뺏기니까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가 미세전류가 우리 몸에 계속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고통스러운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여기다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네, 전화하면 무조건 저는 아닙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영업사관학교
계속 모집을 하니까요.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영업사관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영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장학생으로 모집을 합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얻는 것이 있으니까 영업사관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 번창하시고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